안녕하십니까.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.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. 고객님들 전화만 오십니다. 제가 그만큼 무시동 히터 어떻게 쓰는지 다 가르쳐 드렸었는데 다 까먹었다고. 무시동 히터 사용방법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용방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.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요. 두 번 하시면 온도 조절입니다. 아, 전원 버튼 그냥 한번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? 네,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더 누르시면 온도 조절. 한번 누르면 네. 온도 조절. 이렇게 온도 조절 하시고요. 몇 도까지 올라가죠? 38도요. 예, 네, 지금 에바스베커 T2 무시동 히터 보고 계십니다. 38도에 하고 싶다. 네.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누르시고 다음 시간. 팔자 누운 거 뭐 이렇게. 아, 시간. 최저 10분부터 최고 720시간 아니면 무한대까지. 아, 대부분 무한대로 쓰죠. 네, 팔자 누운 걸로 하시고요. 무한대로 쓰고 한번 누르시면 끝납니다. 끝나고 여기 끝났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온도는 보통 몇 도에 놓고 잡니까? 저는 21도, 2도 정도. 21도 춥지 않아요? 건조해서. 아, 괜찮아요. 네. 저는 추울 때는 한 30도 넘게 해놓고 자거든요.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으면 아마 뜨거운 바람이 나오실 거예요. 자, 1분에서 2분 정도 있으면 뜨거운 바람 나오고. 네. 버튼 한번 누르면 켜지고. 한 번 더 눌리면 온도 조절. 네. 거기서 한 번 더 눌리면 시간. 근데 온도는 보통 한 20몇 도 정도? 24도 하시면 되겠네요. 24도 정도. 네. 하고 시간은 무한대로 놓고 쓰면 된다. 네. 자, 요렇고. 자, 지금 무시동 히터가 켜졌는데 켜졌어요. 고객님들이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 좀 말씀해 주세요. 환기를 꼭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렇죠? 켜고 끌 때 네. 이 기름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네. 네. 실내 환기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네. 처음에 켜고 끌 때 네. 기름 냄새가 딱 올라와서 그때는 환기를 조금 시켜주시면 기름 냄새 안 나니까. 자, 그리고 예전에 보면 무시동 히터 자작을 해서 뭐 사망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. 네. 그건 왜 그런 거죠? 연소되는 그 배기구 파이프가 네. 차량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차량 실내에 차량 안으로 파이프가 들어오니까 네. 연소되는 그 매연들이 실내로 다 들어와서 그런 거죠. 아, 그래서 이제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밖으로 다 빼고 있죠? 네, 다 빼죠. 네. 잘 나옵니까? 잘 나옵니다. 잘 나오고. 네. 일단 자, 이제 끄는 방법 설명해 주십시오. 한번 살리시고요. 죽은 애를 살리고 한번 누르고 버튼 한번 눌리고 네, 시간 이렇게 온도 다 나오시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꺼지면서 깜빡거리시거든요. 예.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 아. 네, 기다리시면 돼요. 그러면 총 세 번만 눌리면 네, 되네요. 세 번. 딱 세 번만 눌리면. 그래, 요 기다려야 되네. 네, 기다려야 됩니다. 아. 여기서 급해서 또 막 누르시거든요. 예. 그럼 안 꺼져요. 아, 네. 그래서 이게 안 꺼진다. 네, 가만 놔두시면 돼요. 아, 그래서 이게 왜 안 꺼지냐? 고장난 거 아니냐?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네요. 무시동 히터 안에 있는 이제 그, 연료가 다 소비되면 알아서 꺼져요. 알아서 꺼집니다. 아, 그러면 네. 그 안에 있는 연료를 다 소비를 시켜야 네, 되니까. 알아서 꺼져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, 겨울철을 맞이해서 우리 과장님 모시고 무시동 히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많이 주세요, 과장님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아니, 너무 슬픈데요. 아, 이게 아닌데. 빨리마켓 가면 피카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똥막도 있네.